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3강 그래마 인 컨텍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쇼핑은 자, it's a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인데 자, to make가 앞에 나오는 기회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 사용법이죠. 어떤 기회냐면은 to 뒤에 동사 원형. 자, 너의 삶의 스타일은 뭘? sustainable, able 붙었죠. 유지 가능한 하게 만들어주는. 자, choose는 명령문이에요.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자, 선택해라. 더 최상급, 가장 녹색의 친환경이겠죠. 옵션들을. 자, available to you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온 옵션 수식해줍니다. 자, 선택인데 사용 가능한 선택을 골라라. 자, search에서는 우리가 뭐 삽입절로서 여기서 like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음식인데 자, produce도 여기서 과거분사예요. 자, 어떤 음식 하면 만들어진. 자, 어떤 음식 using 사용하면서 자, as few chemical as possible. 자, 가능한 한 적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그 다음 pp 1번 썼고요. 그 다음 grown 또 길러진의 과거분사죠. 앞에 나오는 푸드 시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음식인데 길러진. 지역적으로 제 시간에. 제 시간이라고 제 시간보다는 계절이 못했죠. 자, 계절에. 자, 그리고 transported 또 과거분사 또 썼네요. 자, 여기서 실제 수식해주는 단어는 또 food죠. 음식인데 transported 운송되어진. 자, 운송되어졌는데 over as 또 썼네요. as short distances 가능한 한 작은 거리를. 자, to reduce는 to 부정사 또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reduce 줄이기 위하여. 졸리게 줄이기 이기 위하여. 자, 뭐를 amount of fuel. 자면은 양인데 연료. 자, 연료의 양인데 자, used도 과거분사죠. 여기서는 사용되어진. 그죠. 자, 그래서 어법이 지금 병렬 구조가 나오는 게 자, 일단 저기에 grown 1번, 아, produced 1번, grown 2번, 그 다음 3번에 transported까지 지금 병렬 구조로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other green options. 여기서 green options도 의역할게요. 다른 친환경 선택들은 포함하는데 자, 주어는 복수였어요. options들은 자, 포함하는데 clothes 또 옷인데 자, made from organically produced materials 또 과거분사가 앞에 나오는 옷 수식해줍니다. 자, 만들어진이죠. 오게니컬리 유기농적으로 자, 만들어진 물질들로 만들어진 물질들로. 자, 그리고 goods는 또 여기서 또 제품 상품을 말해요. 프로덕트요. 자, made 또 과거분사로 썼죠. 똑같이 썼죠. 제품인데 made from recycled 또 과거분사예요. 여기. 자, 재활용되어진 물질들로 만들어진. 자, 딱 끊고.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자, resource 자원인데 자, that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rather than은 뭐뭐보다죠. rather than 자, resources 자원들인데 자, that have to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be mind 또 수동으로 썼습니다. from the earth 이렇게. 자, 자원들. 자, 자원들인데 자, have to 의무를 나타내고 BPP mind에 의해서는 동사로 채광되어지는. 채광이에요. 채광이죠. 채광되어져야만 하는 것 대신에 from the earth는 여기서는 땅으로부터. 자, ethical issues는 윤리적인 문제들. 윤리가 윤리적인 문제들은 자, 삽입절이요. including how the people and animals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까지가 were treated 까지가 묶이네요. 이렇게. 자, 실제 주어는 윤리적인 이슈들이 도덕적인 문제고 자, 동사는 are이 여기가 본동사입니다. 자, 그다음 삽입절 볼게요. 자, 어떻게 의문사 the people and animal 주어죠. 사람들과 동물인데 involved가 동사 아니고 이건 과거분사예요.
자, 이렇게 수식 들어가서 연료되는데 또 프로덕션 프로세스까지 이 생산의 과정, 제품 생산의 과정되는 과정에 연결되는 연료되어 있는 동물과 동물들이, 인간과 동물들이, 자, 월 트리티도 또 수동으로 썼죠. 어떻게 트리트, 대접, 자, 대접받는지에 대한 실제 주어, 윤리적인 주어 한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길 때는 윤리적인 이슈들은 또한, 자, 중요한데 to consider의 앞에 나오는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죠. 자, 여기서는 부사용법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아,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해? consider, 고려 하기에 중요하다. 자, ask는 또 명령문이겠죠. 물어봐라. 자, stores, 가게들에게. 자, weather은 당연히 여기서 또 명사절이겠죠. 인지 아닌지겠죠. 자, the workers, 일꾼들이랑 producers, 생산자들이랑 suppliers, 공급자들과 and farmers, 농부들이. 자, involve in the production chain은 또 과거분사예요. 자, 앞에 나왔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연류되어진. In the production chain은 생산 chain, 선상 chain을 생산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운영 생산 과정에서 연료되어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동사 여기가 틀렸는데 are paid, 수동이죠. 집을 받는지 물어봐라. 자, fairly 하게. 그럼 fairly는 공정하게.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주어는 이렇게 생산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복수죠. have a good working condition, 좋은 일하는 컨디션 상태를 갖는지 아닌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걸 좀 잘못 묶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게 삼각형으로 좀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묶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소비 실천법.